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압수수색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검찰은 지금 기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관심이고 서울시는 지금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 와중에 이 신천지 쪽에서는 여전히 모임이나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관련된 얘기를 바른미디어라고 이 종교 사이비 관련된 소식을 주로 전하는 매체입니다. 거기에 조미듬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관련된 네. 단체 소식을 주로 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바른미디어라는 매체가 네. 사이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아 일단은 이제 사이비라는 곳이 예. 어떤 교리적인 문제는 다 차치하고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믿는 신념은 자유지만 그걸로 네. 인해서 사회적인 피해를 발생을 하니까 피해자들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그런 피해자들을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나 교리의 문제는 아니구나. 어허. 그런 피해자들의 회복과 그런 피해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시작해서 네, 일을 하게 됐죠. 아, 그래요? 네. 피해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가정을 버리고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혼을 했을 때에 그 단체에 빠지게 된 사람의 남겨진 가족들. 아하.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갈등들, 가출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재정적인 피해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을 재정적인 하니까. 피해라면 헌금으로 그렇죠. 돈을 많이 받고 이런 예, 건가요? 그렇죠. 뭐 아하. 재산을 갈취당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 네, 그런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과 만나다 보니 아 이런 문제를 좀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이게 사이비 관련된 얘기, 그런 뉴스들을 보면 또 빠지지 않는 게 좀 성적인 어떤 착취 그렇죠. 뭐 이런 부분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JMS? 네, JMS 예. 같은 경우는 뭐 감옥에 10년을 갔다 왔으니까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워낙 많죠. 네.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냐 마냐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그 보건당국에서는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하면은 더 네. 숨을 거다. 네네. 그래서 방역에 좋지 않다 그러다 요새는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에 입장이 좀 살짝 바뀌긴 했는데 네네. 여전히 강제 수사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 신천지 쪽에서는 네. 아니 이미 제출을 한 거 아니냐 명단을. 네네. 더 이상 압수수색을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걸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반론의 입장이었죠. 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겁니까? 신천지 같은 단체 자체가 처음부터 네.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위장으로 운영하는 센터. 지금 신천지가 알려지면서 신천지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천지 센터라고 해서 신천지 간판을 달고 있지 않은 그런 위장의 어떤 장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건 어쨌든 전염의 문제니까 네. 그런 걸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락 의혹이 있고 제대로 주소가 맞지 않고 네. 심지어 제보에 따르면 뭐 탈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뭐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명단들의 정말 신빙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명단들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시설 같은 경우도 통보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엊그제 박원순 시장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누락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센터 말고 예. 위장교회라는 게 있어요. 위장교회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쓰는 교단들이 사용하는 로고를 네.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예. 그럼 겉에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큰 교단 로고를 딱 박아내는데 신천지 위장교회인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들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위장 법인들도 찾아내서 해산하겠다. 네. 근데 그런 법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등록이 된 법인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위장 법인들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은 제대로 지금 공개가 안 됐으니, 네. 그러니까 신천지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무 압박하면 숨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반대로 신천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네. 이런 것들의 진실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이거를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 뭐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저는 항상 피해자를 생각하니까 가족이 본인이 가족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일단은 싸우지 말고 좀 보듬어 주셔야 돼요. 음흠.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야 차후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지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대표님께서 네네. 건축법 학원법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신천지가 지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건축법. 건축법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물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31번 확진자가 나온 대구 신천지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서 9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인데 지하 1층하고 8층만 종교시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장소에서는 소위 말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 31번 확진자는 4층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이마트 9층, 10층이 그 신천지 요한지파 그 예배 처소인데 네. 여기도 건축법 위반이에요.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과천시청이 10년 넘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알면서 방치한 거라고 네, 알면서 방치했죠. 왜냐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과천시청은 한결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어요. 종교라서 좀 껄끄러워서 그랬나요? 그러나 위법 행위는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모든 뭐 성역은 아니니까. 종교가. 학원법은 뭐가 문제예요? 학원법은 뭐냐면 이제 학원법이라는 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인데 네. 그 지금 신천지 센터라고 하는 것이 수십 명씩 모여서 보통 6에서 7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학원법상에서 학원은 10인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면 이건 학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센터는 학원이라는 거죠. 음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라는 간판이 없으니까 네. 속아서 간다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그런 어떤 루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학원법에 저촉이 되니 신천지 간판을 달아라. 음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음흠. 근데 두 차례 고발이 있었는데 두 번 다 불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제가 복잡하니까 차치하고 네. 근데 불기소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내부 신도기 때문에 괜찮다.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이만희 씨 다음에 나온 내무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무부장. 예. 그 사람이 교육생들은 아시다시피 신천지 신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불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네.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네. 헌재가 종교교육이라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요. 헌재 판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신천지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학원법이라고 보거든요. 음흠.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간판을 달아놨으면 거기 누가 가겠냐라는 거예요. 네. 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의혹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도 신천지 쪽에서 포교 활동 그리고 모임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제보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네. 있지만 제가 근데 요거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위장 교회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위장 법인 단체 그리고 위장 임의 단체 네. 제일 대표적으로 HWFL이라고 있습니다. 네. HWFL 이거는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법인이거든요. 뭐 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예.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네들이 신천지 주장에 따르면 자기네들이 평화 회의를 한다. 그래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켜야 된다. 이런 좀 황당한 주장을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SWFL이고 예.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단체다라고 주장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네. 해외에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이 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동 지점들은 어쨌든 전혀 밝혀진 게 없으니 네. 이런 것들을 거점으로 좀 삼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합리적인 어떤 의심과 추론들을 하게 되는 근데 거죠. 근데 일부 보도는 이제 숙박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렇죠. 합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활동들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방역 활동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네. 이게 계속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합숙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천지에서 집을 나온 청년들이 많아요. 예. 같이 모여서 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시 집에 들어갈 리는 없으니 네. 당연히 합숙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합숙해서 조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삶을. 아,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자기네들끼리 꽁꽁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위험성들은 남아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신천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탈퇴를 한 분을 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 방역
보건당국에서도 밝혔어요. 이게 신천지에서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20, 30대 젊은이 중에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신천지 쪽에 그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청년들 같은 경우가 많은 이유가 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포교 대상으로 삼아요. 애초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적으니까 대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 네. 당연히 청년들을 먼저 삼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조직 체계 자체가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는 남성들보다는 네. 뭐 육아를 하든지 아니면 가정 전업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간적으로 빠지기가 좀 쉬우니 그래서 여성 비율 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활동 구조상. 그러니까 뭐 네. 교리나 이런 것들이 젊은이나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좀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계층에 접근하다 보니까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군요. 네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구리지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청년 한 분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그래. 안소영 씨입니다.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탈퇴를 하신 겁니까? 네, 탈퇴를 했습니다. 이제 신천지 활동을 할 때는 대학생이었고요? 아니요, 이제 휴학을 했어요. 이제 신천지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제 역사 네. 완성이 코앞이고 역사적 반전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네. 이제 학교를 다녀서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제 휴학을 좀 권유를 받아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네네. 이 처음에 가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입은 이제 중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나중에. 예. 네, 나중에. 예. 네. 실제로는 구리지부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주로 이제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로 위장 신분을 해서 신천지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전도하는 보석 활동도 했고요. 네. 이제 위장 센터에서 이제 교육생들을 신천지 신도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스타 팀장을 하면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에게 신천지 신도를 조금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네. 그러면 그때 활동할 때 당시에는 집에서 나온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집에서는 이제 네. 신천지인 것을 숨긴 채로 생활했어요. 이중 생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말씀을 안 드린 겁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 네. 신앙이 위협받거든요. 보통 이제, 부모님도 이제 종교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으니까 네. 신천지가 이제 좀 이단 사이비에 이제 네. 소리를 듣는 집단인 걸 알고 계셔서 예. 신천지인 것은 숨긴 채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언제 그럼 탈퇴를 하신 거죠? 이제 저보다 먼저 신천지를 탈퇴하게 된 예. 아는 동생이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신천지 제가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한테 먼저 제보를 해서 예. 부모님이 아시게 되시고 예.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탈퇴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떤 네. 생각이 드십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좀 되돌아보면은. 되돌아보면은 네.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그런 허황된 교리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그 지도부들은 본인들이 이것이 허황된 교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밑에 있는 신도들과 많은 청년들은 그들이 말하는 주장이 정말 진실되고 진리인 것처럼 네. 믿어가면서 자신의 인생들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바쳤던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이만희 총회장의 말을 믿으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지금 조미듬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네.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제보도 들어오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여전히 그런 어떤 합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네.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소영 씨는? 아, 저 또한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위장센터에서 교육생들이 탈락을 하면 그만큼의 투자를 또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위장센터의 그런 인원만큼 유지를 해야 할 텐데 예. 그런 인원들이 그냥 탈락하게끔 보지 않은 신천지거든요. 네. 또 이제 신천지 신앙이 위협받으면 가출을 하라고 가르치고 네. 그들을 모아서 합숙을 시키는데 네. 그럼 이들이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천지가 또 도와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천지 교회가 폐쇄되었어도 위장센터를 비롯한 위장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탈퇴를 하신 분입니다. 안소영 씨와 얘기 나눠봤고요. 뭐 계속해서 조미듬 대표님과 저희들이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 아, 총회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네. 그쪽,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만희 씨. 아, 예. 그 이만희 씨 기자회견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기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바랬을 것 같아요. 뭐, 종교적인 교리야. 뭐, 네, 알아서 네, 하는 네, 건데. 네, 네. 아, 적극적으로 좀 따라줘라. 뭐, 방역이라든가, 검진이라든가, 뭐, 네. 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협조해라. 이런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좀 내려줬으면은 더 네, 강력하게. 네.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예. 이만희 씨가 나와서 이만희 씨의 말 자체가 어쨌든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곧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숨지 말고 나와라. 네. 이렇게 얘기해 주길 좀 바랬죠. 네. 근데 우리가 봤지만 지금 이만희 씨는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 나왔는지 기자회견장에 네, 그걸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양성 음성도 헷갈리고 뭐 콜레라라 그러기도 하고 저는 네. 주의 깊게 봤던 장면이 두 장면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총회장 지시상 신도들한테 보냈던 총회장 지시상을 읽었어요. 거기서. 예, 예, 예. 이거는 기자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하하하, 네. 그렇죠. 그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따봉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의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추앙받던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종교, 교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여전히 뭐랄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역 활동에 혹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의학적 대처인 거죠. 그걸 네.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 네. 신천지라는 어떤 단체의 폐쇄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네. 서울시에서 네. 아까 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법인을 취소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세금 혜택이 없어진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헛발질이다. 어허. 왜냐하면 자 이거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자 신천지에서 경북 도청에서 네. 법인 설립 허가를 했었어요. 예전에 예.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2010년 12월. 예. 근데 2011년 3월에 불허가 돼요. 음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경북 도청으로 가져갑니다. 네. 근데 거기서 새천지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 허가를 냈어요. 예. 근데 이미 또 이제 피해 자들이나 알았으니까 이걸 또 저지를 시킵니다. 민원을 예. 넣어서 어쨌든 이 불허된 가장 큰 목적은 공익이었어요. 예. 공익. 자 그런데 이걸 다시 발빠르게 서울시로 가져가요. 2011년도에 11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로 해요. 아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예. 그냥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색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도 다른 사람으로. 네. 그리고 이걸 허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있다가 이만희 씨로 대표자를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름을 결국 지금 이제 나온 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선전으로 바꿨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세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세탁. 네. 근데 이거 세탁을 왜 했는가라고 봤더니 이때 당시 한창 조세 포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이런 문제들. 음흠.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을 계속해서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자격이 없는 단체가 예. 자격을 위장으로 획득을 했고 이걸 가지고 혜택을 받으니 이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왜 헛발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네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 이건 이거예요. 의사 면허가 없는데 사람 바꿔치기 해서 의사 면허 딴 거예요. 그리고 의료 행위가 하고 다녔죠. 예.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예. 단순히 세금 혜택 없어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아, 예. 아쉽네요. 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네. 할 말 뭐 다음에 한번 또 모시죠.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든 대표였고요.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 2부로 돌아옵니다.